연습 많이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짤막짤막한 동영상 클립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동영상 클립들을 우리 지난주에 완성했던 그 사진 가지고 만들었던 슬라이드쇼 영상 거기에다 넣어서 또 다른 느낌의 영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로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걸 놓고 보자면 이렇게 시작 화면과 좋아요, 구독과 그 다음에 엔딩 타이틀 올라오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요건 이제 지난주까지 완성했던 영상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여기서 만든 영상들을 각각 불러와서 완성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든 건 아니죠. 우리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을 불러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영상을 불러올 때는 완성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을 추가해서 불러올 때는 여기 미디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이 플레이 헤더, 요 자리에 영상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눌러서 먼저 뭘 불러야 될것 같으냐면 요거. 시작하면 불러야 되겠죠. 자, 얘를 불러와서 확인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영상을 이 뒤에다 하나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똑같이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보면 여기에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복제를 하시고, 복제는 얘를 꾹 눌러서 뒤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뒤로 하나씩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불러 들어와줘야 되느냐면, 뒤에 요 엔딩 크레딧 요거 있는 앞에 요 사이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 타이틀 올라오는 거, 자 그거를 역시 미디어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또 하게 되면 확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불러와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좋아요, 구독 어떤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보통 좋아요, 구독을 아예 시작하는 화면에다 넣기도 하고 끝나는 화면에다 넣기도 하고요. 화면 중간중간, 영상 중간중간 넣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는 어느 위치에 넣는 게더 효율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넣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보느냐면, 처음에 넣는 경우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주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되고요. 뒤에다 넣는 경우에는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영상을 다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영상이 좀 이렇게 길이가 긴 경우에는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영상을 기껏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세요라고 의미로 좋아요, 구독을 중간중간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작 화면에다 넣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기 전에 일단 강조를 하니까 뭐 눌러주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넣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영상을 어지간해서 끝까지 볼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지루한 틈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집중이 떨어지려고 할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중간중간 이렇게 스팟으로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좋아요, 구독을 맨 앞에, 중간에, 뒤에 이렇게 세 군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끝나고 정면전환이 있는 이 자리에 좋아요, 구독을 한번 넣어 보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영상이 쭉 가다가 중간에 넣어줄 건데, 저는 그 다음에는 중간쯤 요자리 단계 넣어주고 싶어요. 여기서도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얘를 눌러서 아까처럼 선택해서 부르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얘를 했던 것처럼 얘를 선택해서 복제를 하고 꾹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역시 얘를 눌러서 복제를 한 다음에 꾹 눌러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화면 전환 효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새로 불러온 것들에는 전부 장면 전환 효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줘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쟤는 좀휙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넣어줘 볼까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디졸브.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이 자리에다가도 반대로 이쪽으로 나가주는. 그리고 또 뒤로 쭉 넘겨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페이드. 이 자리도 페이드 넣어줄게요. 여기는 휙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는 것도 넣어주고 싶은데, 이런 거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넘어가나? 휙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마 아까 그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음악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이 음악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예, 새로 좀 넣어줘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변화된 것도 좀 보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완료 누르시고. 자, 그러면 맨 앞으로 보내놓고 오디오. 이번에는 배경음악을, 이게 지금 영상 길이가 얼마나 적이냐면요. 가보니까 대략 한 1분 10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 음악도 그 정도 길이는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전부 다 유료 것들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상. 저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작 부분이 약간 묵음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끌고 와서 플레이. 바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근데 끝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이게 중간에 분명히 음악이 끊길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뚝 끊겨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음악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렇게 해서, 자, 페이드를 넣어줘 볼게요. 시작 부분도 넣어주고요. 끝 부분도 넣어주고요. 시작 부분에 페이드 넣어주고, 끝 부분도 페이드 넣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할 때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끝 부분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만들 거는 이제 추출해서 영상 한 편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추출하기 누르시고, 이 전환 기능 하나가 고급 기능이 들어갔나 보네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고급이지? 아, 제가 이게 고급 기능이 들어갔네요. 그냥 일반 기능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출하기. 아까 클립 만드는 거에 비해서 영상이 길이가 좀 기니까 비디오 추출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네요. 사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영상으로다가 뭐 1시간 뭐 이런 영상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추출하는 과정의 시간이 거의 뭐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기계적인 성능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특성에 따른 차이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완성이 됐고, 홈 버튼으로 나가신 다음에 갤러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드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짤막하게 동영상 완성해 보는 걸 해보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블로우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연습을 하면서 동영상이 아니라 전부 다 사진만 갖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촬영되어 있는 걸 가지고 블로우에서 컷 편집을 하고 일반적인 영상 만드는 것 정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뭐이 컴퓨터로다가 작업하는 이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컴퓨터 쪽은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쉬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블로우를 한두 번 정도를 더 하고요. 그 이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 편집하는 걸 컴퓨터까지 끝내고 나면 마지막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수업을 할 기회가 남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들, 그리고 뭐 다른 데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이제 지난주 절반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가 절반 이후의 과정이죠. 그래서 절반을 넘어섰으니 많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공지까지는 아니고요, 말씀드릴 게, 우리 왜 지난번에 나의 영상 서구일지인가요? 그 영상 공모전 출품하세요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 안내를 드리는 김에 이제 저도 이 짤막하게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출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선 지난주 초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문자가 왔었어요. 그 공모전 출품한 사람들 중에서 본선 진출자한테 보내는 메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일을 받아서 가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10월 1일, 2일 이틀 동안 그 서구 가좌동에 그 예전에 그 신진말이라고 지금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 신진말 뒤쪽에 코스모 사공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4층에서 전시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1일 오후 5시 반에 1층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본선 진출은 했는데 최종 수상은 못해서 예, 그 시상은 못했고요. 가서 제 작품 어떻게 잘 나와 있나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작품들 하셨나 좀 보고 그렇게 깔막하게 보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출품하신 분들 계셨으면 아마 거기 코스모사공에서 전시한다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갔다 오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네, 다음 주 10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